신뢰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한 번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끌고 온 목적은 이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공경에 취하게 하고 어떤 의미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끌고 와서 물은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판결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전하신 말씀의 요지는 율법을 완성하시러 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율법의 족쇄에 묶여 율법의 올무에 묶어서 사람들을 종교의 노예로 삼아가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올무가 아니다. 사랑은 용서이며 자유이다. 이 말씀을 계속 전해 오셨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고 그 여인을 무조건 용서해주고 석방해라고 말씀하면 유대 사회를 근간으로 만들고 있는 종교법과 사회법을 위반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이 놓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 여인을 용서해 주라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쳐 죽이라 이러면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가 된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나름대로 그놈들이 머리를 많이 썼어요. 그럼 그거는 마귀 머리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지경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노라면 세상 지식과 지혜로 찾지 못할 해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 필요한 말을 가르치신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대답에 고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시는 대로 살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판결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느냐? 만약 너희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파노라마처럼 성경을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는 율법주의자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내노라 하는 자기가 거룩하다고 자만에 빠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더랬어요. 근데 누군가가 돌을 쳐 그녀의 얼굴에 피를 흘리게 만들고 돌무덤에 쌓여 죽게 만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빛의 말씀 앞에 자기가 마치 의인인 양 의기당당하며 서 있던 그들에게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이 툭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왔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아이까지 이 말은 살면 살수록 죄가 많다 이 말이겠죠.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돌을 툭툭 떨어뜨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뭐 어린아이까지 다 사라진 이후 이 여인과 예수님이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여인아,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있더냐?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일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정죄가 아니에요. 지금 저는
곰곰이 이 말씀을 드나리어 상고하다가 제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해온 어제들을 많이 회상해 보았어요. 저는 너무나 많은 세월을 두려움에 떨었어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긴 했어요. 교회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느냐고 묻는다면 예전에 저는 보좌 앞에 못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고 누군가가 내 주변에 하나님을 만나 기뻐 뛰는 사람들을 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며 많은 세월을 지냈고 정말로 가슴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저 죄가 제 앞을 가리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던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계속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죄 지으면 안 된다고 맞죠? 그런데 죄가 안 지어집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죄성을 슬퍼하고 울면서 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고 죄악 중에서 내가 태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모든 영혼과 육체는 죄악으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회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옥죄였어요. 옥죄여서 그들이 종교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고 자신들이 밑에 수하에 두고 그리고 율법으로 그들을 사로잡고 얽매여서 숨통을 조이며 그들의 거리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종교법을 더 엄격하게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해하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고 자신과 다름을 바라보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진정한 생명은 갖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의식과 그리고 윤례와 전통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그 사슬로 묶어서 교회 나와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간다 그러고 11조 많이 11조 안 되면 때 묵으면 저주받는다 그랬었고 이래서 사랑이 아닌 어떤 법으로 사람들을 다 옥죄가지고 통제하며 그 통제되어진 그 이익을 자신들이 먹고 살찌우며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참 진리를 말씀하고 또 능력을 행하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둠 비교가 되잖아요. 이렇게 나는 못하니 저거 뭐냐 저걸 때려잡아야 자신들의 어둠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자기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 다른 교회에 가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음해하고 죽이는 데 이르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하시며 예수님이 그녀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진리는 자유다. 다시 한번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가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빛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 앞에 나오면
빛의 사람이 된다. 된다. 아멘.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어둠이 되었어요. 때문에 그 어둠, 생각이 어둡고 몸이 어둡고 모든 계획이 어두워요. 어둠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어둠을 감추려고 빛을 말씀하는 예수님을 제거하여 자신들의 어둠을 그대로 유지하며 육신의 기름진 빵만 추구하며 살아갔던 시절들이 예수님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에 사는 사람과 남한에 사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행복지수를 조사해보면 남한의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겠어요? 북한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겠어요? 고민하지 말고 북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그들이 행복한 것입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자유로우며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빵을 먹으며 살아갑니까?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학문의 자유가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북한은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둠 속에 태어나 어둠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빛을 못 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줄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쪽팔 우리는 주도 받지도 않을 쌀 한 포대 주면 우리 뭐 많은 수령님 우리 위대하신 수령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먹을 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쳤어. 미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탈북을 해서 남한에 딱 가보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쏘았구나. 북한이 어둠이구나.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둠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숨쉬지 못하고 가슴이 저려지고 항상 어둠 속에 짓누르는 억압이 그들을 자유케 하지 못하고 세상이 두려워져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사람이 무서워 사람을 대피하고 그렇게 갇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삶을 전부라 여기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올무에 묶여 어둠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자유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는 자유다. 아멘.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괴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피를 받은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탐욕에 붙들려 삽니다. 돈돈돈돈돈돈 하며 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목사가 돈에 약하면 망가집니다. 목사만 그런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성도가 크게 따라하셔. 성도가 돈에 약하면 망가진다. 아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돈에 너무 약하다 보니까 11조만 많이 하는 사람 보면 깨갱 해버리는 거예요. 잘못해도 깨갱.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은 교회 떠나가면 재정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 시작하면 인간 하나만 듣고 있으라.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붙어 있어야 재정이 있는다. 나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돈에 묶인 사람은 추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돈 앞에 양심을 팔게 되고 돈 앞에 명예를 팔고 돈 앞에 믿음을 팔아요. 교회가 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아멘 합시다. 한국교회 제일 말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돈 문제예요. 재정 문제예요. 며칠 전에 우리 기독교계 신문사 기자들이 몇 분 오셔서 저와 인터뷰를 했는데 끝나고 난 뒤에 이분들이 헉 하더라고. 우리 교회 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한국 교회를 다 돌려봤지만 목사님이 한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님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채용주만 없으면 좀 웃어보세요. 그래도 있는 게 좋아요. 밥도 차려주고. 제가 은혜를 모를 때 그 선배 목사님의 가르침 따라 목회를 했어요. 그 목사가 사람한테 묶이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떠날까 봐 두렵고 시험 들까 봐 두렵고 뒤에서 수군거릴까 봐 두렵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직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목사는 선지자 직을 상실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너무 인자하신 목사님 앞에 목사님을 좋아하지 마라. 인자하신 목사님은 영혼을 죽인다. 세계 듣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가 방송을 통하여 전국 전 세계로 나가는데 목사님들도 들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좀 칼칼해야 돼요. 할렐루야. 돈에 역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돈 믿고 지금 한국 교회는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뭐고 이럽니다. 그것도 회의합니다. 할까 말까 집사한테 물어보고 장로한테 물어보고 의정 하지 맙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야.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는 딱 며칠 전에 그런 대화 중 이런 대화가 남았어요. 한국 교회는요 기성 교회들은 선교를 못합니다. 왜냐? 당회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당회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다 이렇게 해서 한 열 분 이상 있지만 당회 아예 없어요. 밥 먹는 게 당회예요. 여러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번에도 200분 이상 오시지만 오셔서 우리 교회 모습을 보시고 목사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릅니다. 나는 장로님들 보고 충격을 받았대. 무슨 충격을 받았습니까? 나빠서 충격받은 줄 알았어. 장로님들의 얼굴이 다른 교회 장로님들 같지 않다는 거야. 아멘 합시다. 장로님도 아멘 하면서 해보시지. 아이고, 진짜 찍겠다고 하느냐고. 본인을 보고 칭찬하는 게 어딨어. 근데 이를 보십시다.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이거 믿어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한테 기대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빵 달라고 믿습니까? 옷 필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옷 달라고. 내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교회를 사오는 과정도 물론 그랬지만 이 교회가 와가지고 막 리모델링을 하고 리모델링 돈도 다 못 주는 상황에서 뭐 전혀 능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코피노 코아원을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준비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목사는 저를 아니까 김 목사 제발 반이라도 돈이 준비되면 시작하라고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게 복음처럼. 그래서 제 마음이 부담감이 없으니 그래 반이라도 준비되면 좀 덜 부담감이지 그 말을 딱 듣고 주일날 설교하러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 딱 서는데 주님이 저한테 무슨 마음을 딱 주시느냐 하면 네가 돈 믿고 일할래? 날 믿고 일할래?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좀 센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를 제가 감을 잡았어요. 감을 잡고 딱 여기 앉았다가 주님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돈도 없는데 한국에서는 괜찮지 외국에 있다가 공사 저지르 놓고 돈 못 보내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딱 서서 설교하다가 고아원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우리는 당이 없다는 걸 알잖아. 당연히 있어. 당연히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나는 사람한테 묻지 않습니다. 너무 신비하게는 듣지 마세요. 그래도 장로님들 화 안 내요. 아멘입니까? 거기 아멘 해보시오. 기분 나빠요? 잘려. 근데 저는 아무 대책 주님이 나 믿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딱 건축합니다라고 했는데 월요일 날 딱 되니까 그때 그 당시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새가족 신방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 공장에 잠시 좀 다녀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 새가족 신방 겸 갔어. 갔더니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기도를 해줬더니 이만한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어디 그냥 그 전부터 좋은 데 있으면 쓰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목사님 고아원 진다 하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주라고 감동이 어때? 그러면서 봉투를 냈는데 그게 모르게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되네. 6천만 원인가 4천만 7천만 원인가 이에서 주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목사님 조금 있다가 더 채워드릴게요 이러면서 다음 주에 또 얘가 1억을 맞춰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했는데 한 10억 내지 12억이 들었는데 이게 쭉 안 돼. 단 한 번도 내가 고아원을 위해서 헌금합시다라는 말을 안 했어요. 지금도 저 안 하잖아요. 지금도 국제학교 짓고 있어요. 지금도 큰 건물 엄청 큰 게 짓고 있어요. 말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중간쯤 가니까 인부들을 150명씩 먹이고 채우면서 붙여가지고 계속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돈이 딸렸어. 돈 없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돈을 좀 보내야 되는데 재정도 보니까 하나도 없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고아원 짓는데 헌금 좀 합시다. 다른 교회 목사님 같으면 100분도 했다. 모르나? 제가요 안 되겠다 싶어서 성도들한테 처음이다 마지막이자 성금 합시다 라고 말을 강구를 하려고 이렇게 딱 섰는데 주님이 말을 못하도록 꾹 막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이 막 난 입을 뱉으면 돼요. 근데 뱉으면 되는데 갈등이 막 오는데 아니야 너 나 믿고 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 헌금 좀 합시다 하는 말을 울컥 이렇게 삼켰어요. 삼켰어요. 이렇게 삼키고 광고 안 했어요. 그러면 단장 돈을 어떻게 보내요? 또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그 월요일이 문제야. 월요일날 전화가 왔는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가 없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잠시 뵐 수 있습니까? 저녁에 뵐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8시 기도하니까 7시 반까지 새가족실로 오시라고 할 때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왔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아주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 이렇게 하시면서 목사님 사실은 저희들이 송도 가나안교회 오기 전에는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50일의 기적을, 50일의 기적이 문제야. 50일의 기적을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띠묵은 11조가 생각이 나더래.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띠묵었던 11조를 다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조금 보태가지고 이렇게 봉투를 쏙 밀린데 목사님 저희들 참 너무 감사해서 이거 드립니다. 이랬더니 11조를 얼마나 띠묵은지 1억을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져가고 선교지에 각 교회와 고아원과 학교와 수많은 여러 건물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에 우리 교회 잡음 있습니까? 다른 교회가 이랬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잡음이냐고요. 제가 아는 한 잡음을 한 몰라 뒤에서 씹으는지 몰라도 나는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차피 돈 없이 하나님의 방법을 하니까 잡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못 믿을 때는 빈궁하게 살았어요. 비참하게 살았어요. 누가 뭐 안 주나 이거 정말요. 물질의 사람이 묶이면 사람 추해진다니까. 옆에 분들 우리 딱 보면서 눈 딱 보면서 돈에 묶이지 맙시다. 보고 누구 다시 시작. 돈에 묶이지 맙시다. 할렐루야. 맷물이 형 이 무서운 막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물질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죽을 때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튼 본인도 그렇게 하셔. 나만 그러지 말고. 돈에 약간 물기면요 사람 추악해져요. 믿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달라고. 사람한테 기대고 빌린 사고 손에 밀면요 사람 지저분해지고 작아지고요 그 사람에게 예속되게 되어져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뭡니까? 돈에서 자유, 사람에게서 자유, 권력에서 자유, 할렐루야, 세상에서 자유.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삐답으로 나오면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물어봅시다. 만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왔잖아.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나의 방의 문제, 옷의 문제, 집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과 풀어야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 환상이야. 그게 뭐냐면 기도하다가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왜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목사님한테 도움을 받으러 간더래.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목회자들, 필리핀 목회자들 앉혀놓고 세미나를 해줬더니 진짜요. 내가 그래서 주소를 안 가르쳐 요즘에는. 편지가 날아오는데 이야 머리를 얼마나 굴리는지 내 구역지대도 확 찢어버렸어. 내가 그게 속을 사람입니까? 내가 해전, 공중정, 육전 다 겪은 사람이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내가 목사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 건축을 하게 만드실 것 같은 확신이 들었대. 그래서 목사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머리를 싸매는데 짜는데 그래서 찢어버렸어. 말 안 해도 때가 되면 지어줘요. 아멘 합시다. 나 그런 사람 싫어해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제가 고아원 한다고 장로들은 찾아가 장로 부를 수 있어요. 내놓습니다. 내놔라 그럼 내놔. 우리 교회 다 내놓은 여러분 알잖아. 전문가들이 많잖아. 해볼까? 근데 여러분 보시면 내놔요. 시험 안 받아요. 그런데 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필요할 때는 하죠. 필요할 때는 하죠. 그런데 보세요.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 자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본인이 와서 와야 되지. 내가 찾아가자 기도 김지사님 땡또 그것도 밤 12시에 찾아간다 신비하게 느끼라고. 집사님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서 내가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집사님 보고 내한테 내가 지금 이게 빚이 얼마인데 내한테 돈 주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 귀신 소리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돈에 묶이지 마세요. 우리 솔직히 죽으면 썩어질 몸이잖아. 뭐 먹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비굴하게 먹느냐 이 말입니다. 안 죽으면 굶어버리면 되잖아. 물어봅시다. 굶으면 제일 마음 아파하실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그게 안 믿어지니까 안 하지. 진짜 아버지가 여러분 자식 굶어보세요. 자식 굶는 거는 까지가 별거 아니야. 금식도 하는데 그런데 자식이 굶고 있다고 하면 아버지는 참 못 자는 거예요. 모릅니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 앞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배부름과 돈에 묶이답다 보니까 돈 버는 길이 뭐냐? 예수 핍박하는 길이었어요. 출시하는 길이 뭐냐? 예수의 잔재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사내들인 고기로부터 권력을 얻었어.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할 수 있는 권세를 얻어가지고 예수님의 잔재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그들이 사울이 육신의 욕망, 돌에 묶여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갈 때 하늘에서 빛이 비친 거야. 주님이 나타나신 거야. 주님은 빛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빛이 탁 비치니까 자기를 말하여 이릅니다.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흠이 없는 사람이라 자만하며 살았던 사람이 빛을 딱 받으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보이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말씀은 내가 제일 죄 많다. 내가 죄의 우두머리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고 자랑하며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잡아 죽였던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잖아. 빛 앞에 서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빛을 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아멘. 따라합시다. 진리는 자유다.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눈앞에 있거늘 누가 너희를 속이느냐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는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할렐루야, 올무에서 자유인데 또다시 율법으로 사람들을 옥죄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가대를 하고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되게 겸손한 것 같지만 그 말은 마귀 새끼 이야기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어마어마한 변화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태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종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우리 여기에 법을 아시는 분, 법 쪽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법이 없으면 죄를 내릴 수가 없어요. 맞죠?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이 죄를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걸 law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율법 아래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서 딱 저촉을 받아요. 아멘.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있고 무섭고 떨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예배만 드렸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진정한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노라, 내게 정죄를 주노라, 회개해라, 이놈의 새끼들아, 이런 말씀보다도 이런 말씀은 내가 평안을 내게 주노라입니다. 내가 평안을 주노라. 진리 안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는 너희가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위대한 발견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죄받지 아니함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율법을 옥죄 있는 거예요. 항상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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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무슨 놈의 죄인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음을 믿기를 원하고 진리가 오면 다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이라는 게 뭡니까? 종은 자율권이 없어요. 재산권도 없고 노동에도 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인 겁니다. 목숨도 지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끌려다니는 게 종이에요. 여러분 죄가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죄가 아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게 아니고 죄가 나를 죄짓게 만든다. 이 말을 고백해.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이 파워 오브 씬 나는 이 죄의 권능에 붙들리게 되면 목줄 묶인 개처럼 죄가 끌어가는 데 끌려가게 돼 있어요. 더러운 짓 하라면 하게 되고 술집가라면 술집가고 도둑질하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살인하고 돈 사랑하면 돈 사랑하고 하면서 끌려다녀요. 이렇게 자기 의지와 관계없어요. 그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자기 능력 밖의 일이에요. 여러분 죄의 사슬에 죄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은 죄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사슬을 끊어주신 거예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50일의 기적에 나오셔서 은혜를 다 받고 성령을 받으면 내가 물을 한 번씩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목사님 숨을 쉴 것 같아요 이럽니다. 숨을 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정신적으로 억압당하는 사람 많습니까? 숨을 쉴 것 같아요. 진리는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진리 앞에 나오면 두려움에서 자유하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 아래 저 높은 창공을 향하여 날아짓하며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높은 이상을 향하여 달려 나를 수 있고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대양물을 향하여 스크류를 돌리며 항해라는 배처럼 세상의 바다에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강력한 에너지로 파도를 찔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두려움을 제거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오면 사람은 무기력해져요. 물어봅시다. 바닷물에 빠지면 떠요 가라앉아요. 어? 바닷물에 빠지면 떠요 가라앉아요. 틀렸어. 뜰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겁먹는 사람은 가라앉고 겁 먹지 않는 사람은 뜹니다. 저는 바닷가에 살아서 여름날이면 우리 고향 바다가 파도가 없는 바다라서 잔잔하니까 딱 힘입고 들어 누우면요 절대 바닷물이 길을 덮지 않아요. 딱 이렇게 반만 딱 두는 떠 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매트레스 그런 매트레스 없어요. 정말 편안해요.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이렇게 수영해서 가면 해산도 주스 먹고 이렇게 그게 그리워. 나는 그래도 그 바다가 그리워. 내 고향 푸른 바다 그리운데. 근데 겁 먹으면 몸이 경직이 되고 몸이 무거워서요. 그러니까 꼬르륵 하고 빠져 죽어요. 여러분 나는 근데 혹여 바다에 물에 빠졌을지라도 겁 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걸 꼭 명심하세요. 밤이 두렵고 혼자 있음이 두렵고 그리고 아마도 여기에 그런 느낌을 받는 분도 있을 법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집에 그냥 앉아있는데 아무 일 없어요. 자녀들 잘 살고 있고 남편도 예전 그대로예요.
그런데 막연히 마음이 두려워요. 마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이 마음이 두려우니까 몰래 냉장고 문 열어 맥주 내가지고 혼자서 촛불 하나 켜놓고 남편 잠들 시간에 집사가 맥주 마시고 있다? 왜? 맥주라도 먹어서 이 두려움을 좀 잊어버리려고. 무섭습니다, 그거. 잠을 못 자요, 잠을. 잠을 못 잔다니까. 어둠이 두렵다니까. 여러분, 눈을 뜨세요. 그게 마귀입니다. 아시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 주셔요. 그런데 마귀는 느낌만 해도 섬뜩합니다. 마귀가 옆에 오면 너무 섬뜩해요. 진리는 두려움에서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이하에 보면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들을 5절부터 9절까지 계속 약속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미래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할까봐 두려워 사업 못하고 저 사람 내게 해코지랄까봐 두려워 사람 사귀지 못하고 아름다운 세상 여행하고 싶은데 사고 날까봐 두려워 여행도 못 가고 방구석에 침에 껴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38살부터 40살이 한 2년간을 두려움에 내가 쌓여 살았어요. 가장 청청한 나이였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그게 나는 마귀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불행한 거예요. 나중에서 늦게서 깨달아 그게 마귀라는 걸. 그래서 늘 마귀와 싸웠어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진짜로요 바람처럼 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산 거예요. 아멘. 50일의 기적 나오시면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걸 이곳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어둠의 영들이 능력 앞에 나오니까 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그걸 몰아내어야 진정한 자유가 오고 평안이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CTS하고 CBS 방송국에 지금 이 설교가 다 나가는데 근데 이제 저를 하도 설교를 이제 방송 내달라고 한 방송국의 모 부장이 이제 저 설교 듣고 싶다고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50일이 기적이로 오고 금요일 이렇게 왔는데 자기가 교계 모든 방송날 모든 목사님들 다 대하고 그리고 자기가 교계에 뭔가 이게 국장이니까 뭐 그리고 이런데 여기 와서 딱 말씀을 듣고 딱 기도를 하려고 손을 딱 얹으니까 계속 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구역질이 나오는 걸 통제가 안 되니까 제가 보니까 저한테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덩어리를 두드리면서 이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왜 이러죠? 이러는 거예요. 국장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둠이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구역질하라고. 음식물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음식물은 안 나와요. 아이는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빠져나가면 숨을 쉴 것 같다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느껴지면 저 얼마나 착한 남자인데 제가 뭘 무서워요. 최영주 저한테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냐 두려움이 생기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 삐답해 가지 말라고. 이해가십니까? 어둠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빛입니다. 삐답해 가지 말라고 여러분 반복 잡을 때 내 살아야 되겠다. 나도 살고 싶습니다. 하고 삐답으로 쫓아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답고
성공 중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사회 속에 끼치며 살려 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면 영원히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하고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너를 환난을 주고 핍박을 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이겨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니 내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게 뭡니까?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혹여 세상이 두려워 내일을 접어버린 분들 계시다면 세상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자신감이고 능력입니다. 고백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다윗이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We comfort me, 나를 위로하고 안위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있음을 믿기를 원해서 이제 빛 앞으로 진리 앞에 나오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걸 기억하여 한없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세상을 품으며 사람들을 품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